안녕하세요. 저는 우아감면외과 통합치의학과 더블보드 전문의이자 서울 더센트럴 치과 대표원장 김정환입니다. 저희 치과는 2022년 6월 개원을 했고 1년 만인 2023년 6월 한층을 더 확장을 해서 현재는 4개과 7명의 전문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까운 곳에서 대학병원급 진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. 무엇보다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환자분들이 만족감을 느끼시기 위해서는 서비스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진료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도 보철물의 퀄리티가 중요한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는 자체 디지털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고 퀄리티 높은 보철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. 앞서가는 치과가 되기 위해서는 CAD/CAM을 꼭 치과의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CAD/CAM을 치과의사가 알고 있을 때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철물을 제작하기 전에 치과의사가 치아를 다듬을 때 보철물에 조금 더 잘 맞을 수 있도록 치아를 다듬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임플란트 수술 과정에서도 내비게이션 수술 과정을 미리 진행을 함으로써 수술 정확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.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도 좋고 AS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실시간 대응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. 또한 무엇보다도 내구성이 좋다는 평이 굉장히 많아서 DWF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틀니라고 보통 하는 그 덴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최소 4번 이상 병원에 오셔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존에 사용하시던 복제된 덴처를 이용할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여러 번 오시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2번 정도의 내원 횟수로 퀄리티 높은 틀니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.